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 TV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프레데터 제품입니다. 프레데터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 리뷰에 대한 예고편 같은 영상을 올려드렸었고요. 물론 이제 그 원래 저희가 기획을 했던 거는 예전 94년 이후에 프레데터 모델 전체를 한번 그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 유입 축구화들, 그러니까 94 이후에 나왔던 이제 프레데터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가 차례차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하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레전드 뭐 풋볼 뭐 부츠 뭐 시리즈 이런 식의 이제 기획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또 18.1 제품, 19.1 이 프레데터 제품, 그러니까 TFR에 대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이제 그 프레데터 모델의 뭐 18 플러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 TFR 이런 거에 대한 리뷰 요청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금 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건 이제 FG 스터드 제품 내 예를 들면 AG 사용 여부 가능 여부 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프레데터 축구화를 우선 그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머지 그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각 제품별로 또 다른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한 리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프레데터 축구화는 1994년에 그 크레이그 존스턴이 리버풀 선수였죠. 리버풀 선수 존스턴이 제안에 의해서 처음에 아디다스가 거절을 했다가 그 고무돌기가 장착된 축구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축구화를 94년에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94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축구화로서는 2015년까지 계속 출시가 돼 왔다가 이제 중지가 됐고, 럭비화는 프레데터 모델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 2015년부터 새 모델이 나온 18년까지는 럭비 쪽에서는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프레데터 모델이 나왔었고, 럭비화는 뭐 아디다스 제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데터 라인 있고, 인프렌자가 하는 또 유명한 라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럭비화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과중에, 중단이 됐던 제품, 그러니까 에이스 모델이 중단이 되고 이제 프레데터가 새롭게 복귀를 했죠. 새 사일로로 복귀를 했는데 요 제품이 이제 그 복귀 제품입니다. 복귀 제품으로서 18.1의 프레데터 축구하고 요게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19.1이죠. 19.1 FG 모델인데, 먼저 과거의 프레데터는 뭐 프레데터의 축구화의 기본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고무돌기입니다. 고무돌기. 그래서 이전에 이제 천연 캥거루 가죽 아니면 인조 가죽 그 케블라 같은 것들이 이제 초기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조 가죽 축구화, 캥거루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지고 하면서 이 고무돌기가 장착된 축구화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제품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모델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전 모델들은 현재 카포 동대문에서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축구화들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요 제품은 제가 지금 그 라피어 그 TFR는 제가 그 전시회에 보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어서 이 샘플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뭐 엄청나죠. 이 고무돌기라는 게 이 옆에서 봐도 그러고 돌기의 크기, 두께 이런 것들 엄청납니다. 도포된 양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갔죠. 그래서 라피어 모델, 그러니까 프레데터 초기 모델들은 거의 무게가 300g 가까이 육박을 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 TF 같은 경우는 뭐 400g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370-380g 가까이 되니까 지금 축구화 무게 평균 무게를 한 200에서 250g 정도로 잡으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무게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축구화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18.1이 출시가 됐을 때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이 고무돌기가 물론 없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물건을 박스를 처음 받았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그 축구화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박스를 열기 전에, 최초로 받고 물건을 열기 전에 너무 무게가 가벼워져서 이게 프레데터가 안에 있는지 맞는지를 확인을 할 정도로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지금 뭐 205g? 뭐 210g 그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이 축구화 무게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프레데터라는 모델명을 갖고 나오긴 했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고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이런 모델들,
이런 모델들이 그 인조 가죽으로 계속 나오면서도 어쨌든 고무는 일정한 부분의 프레터의 고유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무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무는 계속해서 어느 부분인가는 들어갔다가 그 고무가 이제 새 라인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디다스 쪽에서도 고민이 있었겠죠. 프레테의 고유한 그 아이디라 그러면 이 고무인데, 이 고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프라임니트를 소재로 사용하되,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돌기들, 이런 돌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 프레데터만의 그거를 위해서 아마도 고육지체으로 만든 형식이 이 3D 텍스처의 이 주름 형태를 주는 거. 그래서 이틀을 사용을 해서 하긴 했지만 결국 이 프레데터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걸 찾은 부분, 그게 아마 이 층이 되어 있는 3D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자체는 스워브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두께에서 만들어주는 공과의 터치감에서, 예를 들면 발과 공 사이에 개입을 하는 정도가 이 정도 단계에 오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층이 있다 그래서 무슨 수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프레트 라인을 달고 나왔고 새로운 스타일로 축구화로서 지금 아디다스가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브랜드 측에서 나온 거는 이제 이 어퍼 자체가 그 프라임 니트를 사용한 어퍼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스터드 설계. 그래서 뭐 기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왜 그러잖아요. 이 스프린트 프레임인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 프레임이라고 해서 높은 스터드로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제품을 받고 나서 절망을 했던 게 이 스터드를 보고 곧바로 포기했어요. 신는 거는 이 제품으로. 그러니까 FG로 인조단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신는 거는 바로 포기를 했는데, 이 너무 높죠. 너무 높고 스터드 수가 적기 때문에 FG AG 모델명을 갖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AG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봤고, FG에서는 뭐 준수한 그립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다음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컨트롤 스킨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까만색 부분과 지금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란색과 흰색 되어 있는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접착을 한 상태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스터드도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접착으로 형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 두 개를 지금 그 바닥재로 붙여놓은 상태인데, 이런 형태의 막에 충격을 받으면 부러져 나갈 위험성이 크죠. 그러니까 맨땅 아니면 아마 인조장, 하단 인조장에서 사게 되면 이 스터드가 되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부러지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러져다가 예를 들어서 발목이 접질린다든지 하는 부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주가로 봤었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사용을 포기를 했고, 다만 이 런칭 모델 컬러에서는 이 에이지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신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그 이후에 이제 요 라인에 들어와서 그 이 에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 에이지를 제가 신어볼 수는 있었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신을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스킨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컨트롤 그럼 프레임은 어떠냐, 이 전형적인 FG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부러질 위험성 때문에 제가 못 신는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떠나서 이게 만약에 컨트롤 프레임이라고 하면 무엇을 컨트롤 하는 건지가 애매해요. 그 아디다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면 좋긴 한데, 발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건지 아니면 이 스터드가 지지하는 땅 운동장에서 공을 컨트롤할 때 이 스터드가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스터드를 가지고 달릴 때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방향을 멈춘다든지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할 때 이 그 스피드, 사람의 인체 제어를, 움직임의 제어를 하는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컨트롤 스킨이라는 거는. 뭐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느냐? 뭐 장점이 많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브랜드 쪽에서 나오는 컨트롤 스킨, 컨트롤 프레임, 뭐 3D 텍스처 이런 얘기들은 축구화를 만드는 어쨌든 그 아디다스에서 개발 단계에서 자기들이 구상했던 컨셉이기 때문에, 기술적 컨셉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우리가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축구화는 신어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있는 축구화는 아니에요. 올드포츠 같은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리뷰가 나올 때는 이 중족골 쪽이 너무 좁아서 발에 저림 현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제가 신어본 바로도 발에 저림 현상이 생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에이스 16.1인가요? 이 제품은 아주 최악의, 제가 신어본 제품 중에 최악의 신발인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서는 사실 몰랐는데, 이 어퍼도 지금 문제가 많은 어퍼인데, 그 축구화를 신고 5분 정도가 지나고 10분 정도 지나면 그 중족골 뼈가 다 으스러지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 저림이 아니라 거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여서 중족골 전체가 다 망가지는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태까지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신을 수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트라이얼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놓긴 하고, 이것도 이 제품이 약간 이상해서 AG 모델을 사서, 똑같은 모델 중에 AG 스터드를 구입을 하게 됐는데, 역시 그것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축구화 자체가 그러면 아예 창집이 없는 축구화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해요. 편하고 생각보다 중족골 부분이 타이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발이 만약에 자신의 발이 아주 발볼이 극단적으로 넓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좁거나 하는 경우에, 서양 칼발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 축구화의 사용에 약간 부담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프레데터 모델인 경우에 18.1도 마찬가지, 19.1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축구화는 다른 축구화와 이렇게 모양으로 봤을 때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중족골 헤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족골 헤드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고 이쪽 부분이 얍삽하게 되죠. 굉장히 날씬해지는데, 저희가 보통의 일반 가죽 축구화들과 비교를 하면 특히 유단이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드라지게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그냥 무난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19.1도 마찬가지입니다. 19.1도 비교를 하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쑥 튀어나오고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데터의 어퍼 쉐이프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물론 다른 이 미즈노의 모렐리아 네오랑 비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가죽 축구화라든지 스티칭이 되어 있는 가죽 축구화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기존에 예전에 만들어졌던 프레데터 모델들과도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쉐이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아서 여기 중족골 헤드 부분이 극단적으로 놓고 나무이 좁아지죠. 이유는 뭐 물론 니트입니다. 니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니트 소재를 사용하는 한에서는 신발에 완벽하게 발을 감싸게 하긴 하되 벗겨질 위험, 그 다음에 신발이 고정이 되지 않을 위험,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트는 지금 이 자체를 코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져서 봤을 때는 크게 늘어난다는 느낌은 없어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은. 가죽도 이렇게 만져보면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겨서 느껴보는 느낌들이 있는데, 니트라 그래서 크게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니트로 한겹으로 만든 축구화들은 되게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족골 쪽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 부분은 발에 밀착이 되도록 하는 좁게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실제로 통증을 느끼면 여기가 느끼거나 이 부분이 느끼는데, 여기를 잡아주는 부분에서 또 지나치게 타이트하지는 않으니까, 여기가 지나치게 타이트만 하지 않으면 이 중족골 뒤쪽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큰 문제가 없죠. 극단적으로 발볼이 넓은 경우는 여기에 중족골 헤드 부분이 그렇게 여기에 비하면 뒤쪽 부분에 비하면 넓어 보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볼이 넓으신 분은 여기에 압박감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압박감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 중족부 전체가 압박감을 받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축구화는 비교적 니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풍부하게 내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 두께라든지 전체 둘레의 부피를 갖는다고 보면 축구화 자체 내부의 그 전체 면적이 좁진 않아요. 그래서 발을 넣었을 때 여기가 걸리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좁진 않아서 신을 수 있어요. 대신 발볼이 좁으면
여기가 걸리진 않겠죠. 대신에 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 프라임 니트, 니트 계열의 축구화가 갖는 문제, 그거는 어쨌든 발에 제일 타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발이 이 저기 넓이가 좁아지는 부분들은 타이트하게 감싸서 신발과 발의 일체감을 주도록 하는 거. 그 구조상에서 여기 부분까지 만약에 좁아지게 되면 발볼이 신는 사람의 발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인다는 건 뭐 크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의 흔들림.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었을 경우에 발의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축구화들과 여기에 있는 천연 가죽 축구화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 되게 그 물론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전 프레데터 모델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그 스티칭은 없죠. 근데 이제 가죽 축구화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스티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흔히 이 스티칭은 가죽이 이 전체 면적이 가죽의 전체 면적이 그냥 스티칭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발이 움직이면서 움직인 만큼 좌우로 여기에 그 가죽과 아웃솔이 접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요까지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발이 많이 움직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게 되면 가죽이 늘어나요. 장기간 사용인 경우에. 물론 단기 사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뭐 1년, 2년, 3년 신는다 아니면 프로 선수들처럼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소화하면서 두 달, 세 달 넘어가면 당연히 가죽이 늘어나죠. 그 늘어나이라는 현상들이 어프가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스티칭을 두거든요. 그럼 스티칭을 두면 발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스티칭에 되어 있는 면적만큼만 실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죽이 좌우로 늘어나거나 크게 늘어나는 현상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스티칭 때문에. 그러면 이 스티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곱판분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횡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티칭은 실제로 가죽의 늘어남을 방지함과 동시에 그 우리가 흔히 여기도 지금 어트랙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미즈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즈노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스티칭이 되어 있으면 단순하게 이 가죽 늘어남만 막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우리가 흔히 그 나이키에서 뭐죠? 플라이와이어. 플라이와이어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으면 가죽 전체를 지지를 하잖아요. 근데 플라이와이어는 고강도 와이어를 써서 잡아주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반 평범한 실로서 이 스티칭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이게 좌우를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스티칭이 반대편 아웃솔에 연결된 이음새분에부터 반대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결국은 이 스티칭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무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축구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면 지금 프레데터는 그게 없죠. 그러면 똑같은 모델인데도 이 모델도 없지 않냐, 여기도 그런 스티칭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이 제품들은 인조, 그냥 인조 가죽이에요. 그냥 인조 가죽이고 이 제품은 니트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니트라는 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그 저희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인조 가죽과 니트는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니트는 천을 가지고 이렇게 직조를 하는, 우리가 흔히 뜨개질 하는 형식을 니트라고, 니트드라고 하는데, 그 형식으로 이 한 피스로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피스와 여기 있는 피스들이 몇 가지 나눠져서 이거를 결합을 시키고 스티칭을 해서 축구화를 만든다고 하면, 니트 방식이라는 거는 실을 한 가닥 가지고 계속해서 꼬아서 이 형태를 만든 다음에 축구화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니트는 소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축구화의 어퍼를 만드는 방식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다만 그게 이제 실을 사용하되 완벽하게 이 그 마이크로 파이버를 가지고 아예 제품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딱딱딱 원사를 원단처럼 만들어내면 이게 우리가 흔히 인조가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원단 자체가 다른 가공이 없이 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게 니트로 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니트 축구화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천이 갖고 있는 특성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면으로 된 옷을 입거나 하면 울로 된 옷을 입거나 하게 되면 늘어나죠. 입게 되면 늘어나는데 니트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이키에서 만드는 플라이 니트로 나왔던 그 저 운동화들 뭐 레이스라든지 이런 뭐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초기 그 플라이 니트 운동화들도
신으면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천이 갖고 있는, 운사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늘어날 수는 없어서 늘어나야 돼. 그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수지 코팅을 한 거거든요. 이 전체를 저기 합성 수지 코팅을 이렇게 코팅을 하고 나면 실이 늘어나는 거는 막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축구화의 수명을 연장을 시켜주되 반면 문제는 뭐냐면 이 프라이미트 같은 걸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늘어나면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만 플라이니트 자체로 섬유가 갖고 있는 그 한계성, 지지력의 한계성, 그러니까 가죽 축구화처럼 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능력,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신으면 발이 편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축구화가 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발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벗겨질 염려가 있죠. 그래서 보강이 자꾸 되는 게 뭐냐면 이 중족골 쪽을 타이트하게 하거나 발볼을 이 전체적인 어퍼 덮는 부분을 좁게 하거나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목까지 올려서 축구화가 벗겨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프레데터의 하나의 미스테리는 왜 프레데터 모델을 전부 목을 올린 상태로 목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로컷이 안 나오고 이 지금쯤 이제 2세대 정도 진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는 로컷이 나와야 된다고 봤는데 로컷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또 하나 이 축구화에서 착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실제 발의 느낌은 어떠냐? 이 프라임니트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키의 제품들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자기 발에 잘 맞는 분한테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대신에 스터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FG 스터드를 가지고 저희가 리뷰어들이 AG 구장에 들어가 스터드 하는 거는 반대지만 개인들이 내가 이걸 사서 이 FG 스터드를 사고 싶어서 사서 인조 구장에 사시는 거는 뭐 그거는 이 구입해서 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FG와 S, 그러니까 요 18.1 기준으로 보면 프레데터의 그 착용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AG와 FG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 위에 있는 어퍼의 전체적인 텍스처는 같기 때문에 그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스터드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물론 이 스터드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은 차이가 나는데 그것보다 이 축구화를 제가 신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점은 이 힐 카운터였어요. 힐 카운터. 저희들이 푸마 제품 리뷰할 때 그 프레트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데 지금 푸마에서 리뷰를 드렸을 때 푸마 1의 이 뒤쪽에 그 힐 카운터 이런 그 니트 타입의 축구화들은 근본적으로 벗겨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축구화들이 힐 카운터 뒷면 안쪽으로 그 발에 이렇게 발 이렇게 이 발목 힐 아킬레스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단단하게 밀착을 시켜서 축구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꺼운 패딩을 지금 처리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근데 그 유행에서 AG와 FG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다릅니다. 여기는 스프린트 프레임이고 컨트롤 프레임인데 이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 힐 카운트를 구성하고 있는 컵 홀더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8.1 경우에는 18.1 FG인 경우에는 힐 카운트의 안정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 FG를 신을 때랑 AG를 신을 때 이 힐 카운트가 주는 느낌이 확연히 다 분명히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져보거나 이런 걸로 해서는 뭐 이 높이를 재거나 하면 실제로 수치상으로 찾기 힘들지만 이 스프린트 프레임인 경우에는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힐 카운트 쪽을 잡아주는 쪽에서는 이게 더 훨씬 유연하고 부드럽다고 해야죠. 부드럽고 더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거에 비하면 여기가 타이트한 비에 비해서 여기까지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한 감을 줘서 실제 발의 편한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 미세하지만 이 AG 모델이 요 미세한 프레임 차이로 이쪽에 손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에서는 굉장히 좋고 뭐 끈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발볼에 관련돼서 이쪽 부분은 어차피 타이트하니까 대부분이
일로 오면서 만약에 그 신발이 벗겨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끈을 당겨서 발이 밀착을 시키면 되니까, 이 제품 자체가 예를 들어서 AG를 구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인조구장에서 편하게 찰 수 있는 좋은 축구화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인조가죽, 그 다음에 프라임니트 이런 것들이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면, 대개는 이제 천연가죽만 또 캥거루가죽을 고집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이 AG 모델로는 얼마든지 착용이 가능합니다. 더더욱이 이 모델이 지금 18.1에서 19.1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생긴 거는, 여기에 있는 뭐 이런 그 무늬는 사실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뭐 큰 변화가 볼 수 없고,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뭐 인사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서도 뭐 인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달라진 거는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의 국내 다른 리뷰에서는 이 18.1에 대한 리뷰를 보면 뭐 그 되게 이제 비슷해요. 비슷해서 사실 이 프레데터를 딱 놓고 제가 리뷰를 하고자 보면 별로 리뷰를 할 게 없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요시하게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본딩 처리된 부분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X 모델이라든지 이런 데서 스티칭이 다 없어지고, 이 본딩 처리된 것들이 이 축구화를 만드는 제조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뛰어난 접착제의 개발, 그 다음에 이 고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접착제 승리라고 옛날에 불렸었거든요. 그 아웃솔, 인솔, 미드솔을 다 그렇죠. 스터드까지 다 한 번에 접착제에 의해서 결합시키는 방식이어서, 그 아디다스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접착제의 비밀이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굉장히 그 접착제가 예를 들어서 다 붙이면서 단순하게 접착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축구화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도 하고, 그 혁신적인 소재라고, 본드 자체가 거기에 들어간 접착제 자체가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었는데, 이 18.1에서 19.1로 달라지면서 제가 이 18.1을 착용했을 때 불편하게 느꼈던 이 힐 카운트 부분이 급적으로 변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리뷰어에서 그 지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지금 이렇게 보면 익스터널 힐 카운트, 그러니까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힐 카운트의 영역의 높이가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이전에 그 이 쿠셔닝 부분, 이 쿠셔닝 부분이 워낙 낮게 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힐 카운트 쪽이 약간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힐 카운트가 그 만져보면 이전처럼 뭐 그 약간 두껍게 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낮아졌어요.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 아킬레스 잘 안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일치가 안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살짝 낮아졌고, 대신에 이 낮아진 끝 부분이 지금 힐 카운트에 예를 들면 아치를 지지하는 그 힐 카운트의 패딩 부분이 거의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부분이 차이가 나죠. 높이 상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힐 카운트가 그 뒤에 패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 사진을 이렇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요 정도 각도로 완만하게 있다고 하면 이 모델에 와서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힐 카운트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힐 카운트가 더 발목 아킬레스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보다 이 모델을 신으면 똑같은 어퍼의 모델이지만 실제로 힐 카운트 쪽이 잡아주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 모델 중에서 착용감을 비교한다 그러면 실제로 발을 안정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측면에서는 이 축구화가 19.1이 훨씬 낫습니다. 18.1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프레데터 모델을 구입을 하시고자 하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19.1에 AG 모델을 사용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18mm AG 정도면 발볼이 극단적으로 늘거나 하지 않으신 분이라 그러면 아마도 꽤나 그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아디다스는 이 AG 스터드가 장점이죠. 뭐 지금 나이키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스터드 개수가 FG랑 큰 차이가 없이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아디다스에서 만들어지는 이 낮은고 많은 종류의 스터드를 갖고 있는 이 제품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레데터 모델은 이 목이 필요가 없는 것을 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신발에 착화해서 신발이 벗겨질 위험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이 목 칼라는 이거는 여러 리뷰어들도 그런 지적을 하지만 신었을 때 심지어 이 힐 카운트에 올라와 있는 이 뒤쪽 부분은 밀착이 되지도 않습니다. 밀착이 되지도 않고 이 부분이 이런 정도의 강도의 삭스핏 정도 느낌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로컷이 어떤 예를 들면 여기 부분이 뭐 가죽으로 된 모델도 작년에 나왔었으니까 18.1에서 가죽 모델이 나오면서 이게 로컷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그렇게 이 로컷으로 나오고 앞쪽이 가죽으로 된 거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그거 나올 때는 이 스터드가 이런 스터드 말고 보통 우리가 아디다스에서 많이 본 스프린트 프레임에 이런 트랜지셔널한 라운드형의 만약에 그 스터드가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쪽에서 이 축구화는 사실 흠잡을 데는 없어요. 뭐 발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축구화를 신고 발에 저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발 저림 정도로 해서 못 신을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 FG 스터드는 다소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절대 비추천이지만 AG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AG로 사시면 꽤 괜찮은 축구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조가죽 자체가 아니라 뭐 다른 제가 신고 있는 천연가죽 축구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만약 축구화를 추천할 수 있느냐 그러면 AG 모델로 이거는 꽤 추천드릴 만해요. 우선 어퍼의 부드러움 정도라든지 발의 밀착감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레이에 지장을 주거나 플레이에 신경을 쓰게 할 만한 어떤 다른 요소는 별로 없는데 다만 이 제품의 TF는 저희가 지금 신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한 번도 신어보질 못했고 이 제품의 이제 TF 그러니까 플러스 TF죠. 플러스 TF 같은 경우에 끈이 없고 그다음 그 투살 구장 그러니까 좁은 구장에서 하는 축구에서 쓰겠지만 저처럼 그 TFR을 전체 큰 구장에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크게 그 재미를 못 볼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구입을 포기를 하긴 했는데 풋살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없이 아마 그 제품도 착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프레데터는 워낙 전통적인 있는 모델이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더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로서는 어쨌든 AG 모델로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 인조가죽에 대한 큰 부담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발을 감싸주는 느낌에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퍼도 두껍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쪽에 패딩 부분도 두껍지가 않아서 그렇고 여기 지금 그 인사이드 부분 이 인사이드 부분은 여기 앞쪽에 있는 그 층과 다르게 제법 딱딱하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단단하게. 그래서 인사이드 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을, 찰 때 약간의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는 꽤 괜찮은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저 프레데터 우선 18.1, 19.1 두 모델 가지고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TF, 여기에 관련된 TF에 대한 리뷰 요청도 있으셔서, TF는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빠른 시일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충분히 리뷰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제품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소개를 해줄만 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옛날 TF들을 아니면 옛날 축구화들은 뭐 클래식 시리즈, 레전드 시리즈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리뷰를 계속 하고 축구화, 옛날 축구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